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짓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해외 순도들과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망대를 세웁시다. 다굴날씨 주제입니다. 주제. 묵상을 해보세요. 나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이 유산, 유산, 후대에게 남길 유산, 이 영원한 유산을 내가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기고 가야 되지,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걸 들은 말씀 가지고 성경의 핵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세계 렘넌트 리더 대회가 언제나 그 대회 전에 리더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한학교에서 진행이 됐는데 50개국에서 2,500명 그렇게 렘넌트들이 리더 대회 참여를 했습니다. 메시지는 제자, 전도자, 세계화, 미래화 그렇게 네 가지 강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기도 24바톤, 기도 25바톤, 기도 영혼의 바톤, 영원한 이것으로 기업, 작품, 이 유산을 남기자라는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 메시지는 영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전혀 감동이 없도록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언교회는 다 제자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27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이 되는데 세계 렘넌트 대회에 우리 교회 렘넌트들한 천여 명 참석해요. 그러니까 이 본부가 하는 모든 훈련에 영국에가 제일 많이 와요. 제일 많이 와. 청년, 세계 청년 대회 한다. 그러면 청년 대회 하는데 한 2,000명 이상 오는데 우리 청년들 5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놀래. 이야, 영국에 대단하다. 여러분 대표적 사명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터널리 파워. 이터널리 미션, 이터널리 영원한 이 탈렌트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를 믿으면 내 능력을 벗어난, 나의 한계를 벗어난, 그 성경의 렘넌트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챔피언들 히브리 11장에 쫙 나오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는 요셉, 다윗,
이 사무엘 말하잖아요. 이 전부 무슨 사람들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이블 네임들이 이들은 다 특징이 뭐냐? 나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여기 뭐냐? 이터널이 영원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영원, 이터널이란 말은 영원이에요. 영원.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무슨 역사를 바꿉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 인본주의 쓰지 잔머리 굴리지 매 자기 생각을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하면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교회가 없어집니다. 복음도 없어지고 유럽처럼 독일처럼 요즘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 하냐 촌스럽게 무식하게 이렇게 됩니다. 선진국은 이미 다 끝내버렸어요. 교회 없어졌어요. 다 가보시라니까요. 교회 찾을 수 있는가? 찾을 수가 없어요. 아예 없다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없어집니다. 이제 점점. 우리 지금 그래서 지금 2080에 사는데 없어진다는 교회. 그럼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후대들 구원 못 받아요. 이런 시대가 지금 곧 지금 닥쳐오고 있다니까. 지금 시작됐다니까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어려서부터 이터널리 파워, 이터널리 탤런트, 이터널리 미션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도록, 다시 말해 어리지만은 영의 사랑으로 거듭나야 돼요. 영적인 사랑, 모든 영적을 볼 수 있도록. 공부 잘한다 뭐 좋지요. 아주 탁월한 탤런트가 있다 좋지요. 그런데 그 자녀가 영적이지 않으면 망해요. 무조건 망해요. 왜? 창세 3장 속에 있으니까 결과는 무조건 망하게 되어있다니까. 우리가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지? 공부, 돈, 권력, 명예 다 망한다니까요. 언약 잡은 자만이 남은 자, 렘넌트. 이 그루터기 렘넌트.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 어머니는요 이런 뭐 구체적인 걸 몰라도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 하루도 안 빠져 가정 예배입니다. 하루도 안 빠져 그 심어주는 겁니다. 막 우리는 막 싫어가지고 막 얼마나 싫은지 몰라. 아, 새벽 2시에 자는데 새벽 5시에 깨워가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막 강제적으로 그냥 한 것이 큰 유산이 됐어요. 큰 유산이 됐다는 거지. 그 다른 거 양보하세요. 다른 거 다 양보하되 영적인 거 양보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다른 건 다 하세요. 다 희생하세요. 영적인 것만 다시 말해 예배하는 거 이걸 목숨 걸어야 돼요. 네 죽고 나 죽고 해야 돼요. 그냥 이게 그래야 네 살고 내 살고 되는 거요.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싫어한다고 교회가 싫어한다고 예배들이 싫어한다고 그냥 놔둡니까? 놔두면 그 아이 망하는 거예요. 두드리 패스라도 그냥 맥스를 잡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머리채를 여자 경우에 머리채를 잡고 예배 잘 안 차려라. 남자에게 맥살을 잡고 팔을 비틀어 가지고 이 형사가 죄수를 잡아오듯이 팔을 비틀어서 내 자리에 안 차려라. 이게 뭡니까?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예배의 중요성. 안 그러면 망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터널리 파워, 이터널리 탤런트, 이터널리 미션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렘넌트들이 다시 말하면요,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올바로 서도록,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되도록,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게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7장, 이 보면 1절에, 18장 4절에, 19장 8절에, 이 바울이 말해요, 이 언약이 하늘 가지고, 바울이 예수를 몰랐잖아요. 그래가 유대교에 미쳐가지고 그냥 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냥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한 자요 최선을 다했다 뻥이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니야. 그래서 하늘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그냥 회당마다 들어가서 청소년들에게 후대들에게 말씀 운동
이 현장 운동, 생명 운동의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냥 들어가서 회당 들어가야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후대들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 예원 교회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언약 도전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언약 도전하도록. 말로만 뭐 검토일 시대, 검토일 시대, 말로만 검토일 시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언약 전달 시스템 돼야 돼요. 언약 전달 시스템, 전문성 향상 시스템, 현장 회복 시스템, 이걸 아이들의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실제로 되어지고 열매 맺도록 우리 사명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열매 맺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삼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들로 우리 후대들이 딱 서게 된다. 그래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 넓혀야 돼요. 장막터를. 여러분 생각의 장막터, 생업의 장막터, 여러분의 사역의 장막터,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믿음을 내 입을 넓혀라.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 잡고 사역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예언계 전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포도 농부 비유인데 이걸 악한 농부 비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 66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확실하게 그 핵심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단절된 이후에 그 회복된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사의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길,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불쌍한 인간의 모습, 이걸 여기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시대는요, 구약 시대처럼 아브라함아 이렇게 직접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이름 부르면서 특별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실 말씀을 다 여기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메시지를 다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걸 성경의 핵심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리방황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성민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어느 나라에도 없는 어느 민족도 하지 않는 처참한 그런 과정을 왜 거쳤습니까? 성경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차라리 선택하지 말지 선택하지 말았어야 돼요.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지 예수 믿고 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불신자보다 더 비참해진다니까요. 불신자가 조롱한다니까요. 불신자가 노예가 되고 불신자 눈치를 보고 불신자에 구걸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켠디. 교회 다니는 장로가, 집사가, 군사가 교회 다니면서 불순자의 종로로 산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노예생활,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하는 그 이유가 뭐냐? 중세교회가요, 성경의 핵심을 놓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개혁하시 바랍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고집 피운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대해 주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을 피워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솔라 스크립처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한마디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대로 붙잡자. 성경이 뭘 말하는가. 내 선입견, 내 편견이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핵심을 모르니까 종교생활 해요. 종교생활. 자기 나름대로 해요. 근데 말씀이 없어.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 그래 함부로 짓거리는 겁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현장에 보신 영혼들은 말 것도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 불행하게 사는데 현장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을 다시 실제로 붙잡고 4대 장막타를 넓혀나가는 스타트만 2025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구속사 성취입니다. 1절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화요일 진행된 다양한 변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요?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의 성전은 마치 대제사장이 세를 놓은 상전과 같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하는 빙자해서 자신들이 이송만을 챙기는 장사꾼들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당장 막대한 그 재산에 축적하던 이 돈줄이 막혀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청소해,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 어떻게 주 예수를 책잡아 죽이지, 저걸. 예수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 인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운동을 하니까 이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너 무슨 권위로 이러냐? 너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로 답을 하신 거예요. 이 비유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진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가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갔어요. 이거 너희들이 농사 지어 살면서 내한테 새를 조금 내라.
포도원 주인은 시간이 좀 많이 세월이 지난 후에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어요. 포도원을 위탁을 받아 경영하는 이 농부들은 당연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완벽하게 지어놓고 농사지고 먹고 살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서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그렇게 몫으로 돌려주어야 되는데 이들은 배은망덕하게 주인이 보낸 종을 안 죽을 만큼 때려서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인내하면서 다시 종을 보냅니다. 다시 종을 보냈어요. 때려 죽여버렸어요. 자, 본문에 보면 한두 사람 보낸 게 아니에요. 많은 종을 보내서 어떻게 했든지 이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보냈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내가 보내면 저들이 감히 내 아들이니까 생각을 돌이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주인이 보낸 상속자 아들 요거 죽여버리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안 되겠느냐. 아들을 죽여버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자 포도원 주인이 돌아왔어. 뭐 엄청난 힘센 군대를 끌고 왔겠지요. 어떻게 하긴 싹 다 죽여버리겠지. 아들을 죽였는데 싹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오. 본문에 기록된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악한 농부는 유대 지도자들, 주인의 종들은 여러 선지자들, 소선지, 대선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 선지자들,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 예를 들어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장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뭐 인간에게 주었어요. 너 다 가져라. 완벽하게 준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 다스리라. 너 다 가져라. 그것도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로켓을 쏴가지고 달나라로 그냥 몰라 상상도 뭐 어느 짐승도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창조덕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 너희들 다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 덕권을 줬어요. 그만큼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 속임수에 속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사람 말은 기차게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기억 못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셨는데 마귀 말을 기차게 알아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그때부터 인간에 뭐가 왔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스트레스, 노래제, 공황증, 불면증, 우울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의사도 못 고쳐. 약으로도 안 돼. 수술을 할 수도 없어. 영적 문제 걸려버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질병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이게 운명이에요, 인간의. 이런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사랑이지. 그래도 나를 닮은 인간이 구원해야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저렇게 계속 저주의 길, 멸망의 길, 지옥길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해야지라고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한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뜻과 계획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해.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말을 무시해.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핍박해. 때려 죽여. 결국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죽여버렸어. 결국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유대인 이스라엘 심판해버렸어. 버려버렸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질 것을 여기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옮겨진다. 이방인에게로. 너희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짐승 취급하는 저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문이 옮겨졌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 속에 빠져있어요.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비켜져 있는데도 못 깨달아. 워싱턴 가면 게스실에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당한 유대인의 그 장면들이 쫙 기념관이 있습니다. 비디오를 찍어놔가지고 실감나게 브루도자가 시체를 확 깨서시에서 죽은 그 600만 시신을 확 밀어가지고 구더기에다 쳐넣는 것까지. 그리고 그때 깨서시를 들어갈 때 벗어놓은 신발들 무더기로 600만 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기념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잊지 말고 기념하라. 그 기념하면 말 거예요. 왜 그렇게 된지를 몰라. 지금까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중요해요. 이 선민사상 지금도 빠져있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알아요.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는지. 아주 짐승, 아주 징그러운 동물 보듯이 봅니다. 우리를. 가져간 음식도 못 먹게 받아요. 불결한 거라고. 이방인 음식을 우리 식당에서 내놓을 수 없다고 절대 못 먹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2000년 지난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중에도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흩어졌던 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가 흩어졌는데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러시아 쪽에. 러시아에 엄청 갔습니다. 흩어질 때. 2000년 동안 흩어져 살 동안에 러시아에 엄청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라. 이제 숫자가 인구가 적으니까 다 유대인들 다 받아준다니까 많이 들어갔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많아.
핍박합니다. 지금도 제가 성주를 가서 봤어요. 토요일 되면 버스도 안 움직입니다. 안식일에서 식당 안 합니다. 싹 다 전도하면 바로 추방당합니다. 교도소 가든지 추방당하든지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핍박합니다. 현장에서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에 후원하고 있는 파송 선교사가 있어요. 주부에 나와 있는데 나리아 커뮤니티 교회 알렉산더 나탈리아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원래 우크라이나에 살았어요. 제가 자주 만났던 분이에요. 근데 부인이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들어가서 지금 복음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했는데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 거의 모를 거예요. 성교위원회에서는 이 주부에다 이 시대 땅끝입니다. 이스라엘 현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실어서 함께 성교 현장 기도하도록 해야 돼요. 땅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회개하면 이스라엘이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땅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가하는 구원의 복음은 결단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 계속 전거돼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속사 성취의 주역으로 내가 세임을 받는다.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이 세계복음화 구속사 성취에 쓰임받는 가정이다. 하나님께서요 4대 장막터를 넓히는 스타트만 2022의 사역을 통해서 길을 확 열어주십니다. 이 예언 공동체는요 자 여기 올인 집중해서 모두 다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일한 소망입니다. 9절 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정면 도전했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마지막 기회였는데. 지금까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내와 관용으로 참았던 이 주인도 이 마지막 기회를 거부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포도원의 질서를 그렇게 바로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인내의 시간표가 있다. 인내한 데 시간표가 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촌이 인내의 시간표, 하나님 인내하고 계세요 지금. 심판의 시간표가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창조하셨으면 창조하신 분이 심판하신다.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촛대가 혈통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그렇게 이제 옮겨지게 됨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복음 깨닫지 못하면요 결국은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복음 못 깨달음. 자 1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메시지였음을 알고서도 그랬어요. 알았어요. 아, 우리 보고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구나. 알고서도 뭐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 강단이 나를 보고 말씀하시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강단 통해 말씀하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안 해요. 안 했습니다, 이들이. 더욱 그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강팍해졌어요. 들켰으니까 이제. 강팍해져서 회개하면 될 텐데 가룟 유다에게 너다라고 말했을 때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될 텐데 강팍하여
강팍한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죽을 놈입니다. 천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팍 쏟아줄 텐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지. 그게 유대인입니다. 전도자 대일 무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언제나 쾌락이라는 찬란한 컵에다 죽음의 액체를 담아주는 법이다. 죄악의 향락은 일시적이지만 용서받지 못한 악인의 행벌은 영구하다 그랬어. 한순간의 육신적 만족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일찍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있음을 여기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이 있다. 예수님은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예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벽하게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란 말이 뭐예요? 건축물의 이 벽돌, 벽돌을 연결하는 돌, 모든 벽돌은 모퉁이 돌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퉁이의 기둥이 다 있어야 거기서 벽돌이 쌓아지는 것, 진다 이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에 뭐요? 출발점이다. 기초가 돼야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없는 집은 있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건물이 세워지면 모퉁이 돌이 딱 있어야 그 벽돌이 다 힘을 얻고 쌓아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라. 유일한 소망이.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입혔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도자로 모셨다면 그 무엇도 절망할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산다고 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면, 그리스도와 소통하겠다 하면 그 무엇도 포기할, 절망할, 실망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요, 눈에 보이는 환경, 문제, 사건 다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초월해요. 누구 말 한마디에 밤새 잠 못 잡니까? 좀 손해봤다 억울해서 밤새 분노가 납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 오지요. 뭐 눈만 뜨면 오는 게 문제인데 문제 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말씀 잡고 있다고 하면, 언약 잡고 있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거. 환경 문제 다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영계 모든 성도들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 여러분 시대적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 동성 커플 있는데 이 동성 커플 중에서 소시라고 이 사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동성의 파트너, 다시 말해 동성 남자끼리 삽니다. 부부가 됐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동성 파트너를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고 한 소송이 최종 승소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본 거예요. 파괴시 본 거예요. 향후 이제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위험성이 커졌어요. 쉽게 설명하면 창조 원리.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원리를 깨는 무서운 범죄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거 심각하게 이제는 대부분 판결로 나오고 있다고. 선진국은 이미 우리 청년들이 캠프 갔던 영국 남자 여자 말하면 바로 걸려요. 그냥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래야지 저 남자 저 여자 하면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도 하면 안 돼. 선진국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캐나다 더 심합니다. 이게 차별 건조를 통과시켜버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자 둘이 가서 내보고 주례해달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주례하겠어요. 복음에도 징그러운데. 그럼 내가 안 한다 하면 나 법에 걸립니다. 바로 고소하면 저는 벌금을 내든지 구속되든지. 그리고 특별히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말하면 걸립니다. 왜 예수만 구원자냐. 다른 종교를 구원하냐. 왜 차별하냐. 종교차별에 걸립니다. 설교도 못합니다. 전도 성교 못한다니까요. 무조건 걸린다니까요. 법적으로. 이뿐 아니에요. 지금 지상파 방송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 샤머니즘 이 콘텐츠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SBS 신규 예능으로 최근 방송한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 기가 막힙니다. MG 점수, 이 젊은 점술인 8명이 그렇게 직접 자신의 연애 이 운을 점치면서 운명의 상대를 찾는 겁니다. 점치면서. 그 과정 속에 무속 콘텐츠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니까 MG 세대들이 이 사이에서 옛날에는 MBTI라고 하는 이 성격 유형 열풍이 불었잖아요. 우리 시대는 뭐 네 가지 형인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타로가 더 세졌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점을 쳐, 점으로. 자,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런 점 치고 사주 보고 타로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실제 진행된 설문조사 보면 19세부터 33세의 연령은요, 거의 절반 45.5% 점치고. 자, 전체적인 기독교인들 보면요, 10명 중 3명이 타로 오늘 운세 봤다고 고백했어요. 교회 답이 안 나와. 교회에서 인들 응답 못 받아. 답답하니까. 시원하게 말해주는 점쟁이 찾다가 세상 현장은 갈수록 더 견고하게 사탄의 망대가 팍 방송을 통해서 막 그냥 문화를 통해서 전부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어요. 이런 장세의 3장의 흑암 문화 현장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성경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어날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충만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눈 뜨라니까요. 그래 살아남아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니까. 여기 모든 성도들 인생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탄 내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리면서 현장 장막탈 옆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 펴지 말고 결단하고 갱신 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인 충만으로 모든 사건 문제 다 뛰어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